안녕하세요. 광동프릭스의 수포터 안대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뽑은 명장면은 그 2세트 이제 이용 싸움인데 그 이용 싸움 임팩트 지점보다는 저희가 이제 탑다이브를 쳐가지고 상대 날이 있었는데 상대는 이제 무조건 용을 쳐야 되는 왜냐면 이제 상대 탑이 죽었으니까 용을 무조건 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용을 가드하면서 나오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에서 저희가 초반에 좀 살짝 불리하게 가고 있었는데 이제 탑다이브를 치면서 상대한테 용을 강요시키고 저희가 그 용 싸움을 좋은 근거로 잡아서 싸움을 이제 이겼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거기서 이제 게임이 기울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죠. 실비도 맞으면서 동맹하긴 해요. 아 근데 오래 버틴다 오래 버티는데 이러면 하긴 하지만 한번더 실비 잡아냈고 일단 처음에 이제 두두하고 이제 커즈 선수가 일단 탑다이부터 본다 해가지고 이제 바텀은 이제 우리 장거 본다 하면서 이제 두꺼비 쪽에서 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페이스 체크해서 했는데 이제 탑다이브 쳤는데 용도 살짝 이제 가드가 될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 같이 해보자 용 싸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합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탑다이브를 하게 되기 전에 스카너가 궁이랑 풀을 쓰면서 럼블을 못 잡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냥 스카너 다이브도 하고 럼블 궁도 털어도 그냥 용에서 럼블이 더 세겠다 싶어서 여차하면 그냥 다이브 안 하고 힘 보존도 할 생각 있었는데 다이브 했던 것 같고 시간 여유도 있었고 저희도 계속 부딪혀야 되는 조합이었어서 저희 바텀 픽도 6레벨 지나고 나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았고 그래서 두 번째 용을 더더욱 피할 이유가 없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탑다이브도 하고 막으러 가도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고 행동했던 것 같아요. 일단 두두커즈가 진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POG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3연속 이제 POG 받아서 이제 기쁘지만 좀 아직 보완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들뜨지 않고 준비 잘해가지고 다음 경기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정석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임팩트가 좀 적었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바텀이 POG 안 받으면은 혹시 경기를 질 수도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 바텀 POG 받아도 되니까 경기 이기고 싶네요. 근데 확실히 이제 막 예전에 소폰 막 애쉬 막 바루스 이런 거 좀 유틸 또 루시안 나미 제리룰루 이런 유틸 구도에서 이제 이번에 갑자기 탱 쪽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완전 180도 바뀌어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또 저희 팀의 강점을 살려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드 AD 챔피언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했고 AP 정글들이 힘이 올라오면서 좀 AP 정글을 기용할 수도 있고 AD 정글을 기용할 수도 있는 게 좀 이번 시즌에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경험이 아무래도 제가 많다 보니까 뭐 AP 정글로도 많은 경험을 해봤고 좀 저희한테는 득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 플레이를 좀 탄탄하게 잘 맞춰가면서 다섯 명의 합을 좀 맞춘다는 느낌으로 팀적으로 잘 융합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 T1전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T1은 정말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좀 많이 얻어가는 경기하고 싶네요.